고맙습니다. 박은식 의원님. 네,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최근 가수 나얼님께서 SNS에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포스터를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악플이 이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우리 당사에 사진이 걸려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당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의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전근대적 노예제국과 조선과 싸우고 일본의 압제와 싸우고 공산주의 소련과 싸우고 우리를 속국으로 만들려는 중국과 싸우고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가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암흑이 지배하지만 남한은 온누리에 빛이 퍼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해 화제가 된 사진이지요. 모든 정치인이 다 공과 과가 있겠지만 조금만 더 찾아본다면 적어도 이승만에게 씌워진 런승만, 친일, 친미, 독재라는 단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거짓말이 더는 퍼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건국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교육을 바로잡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도 정말 좋아하는 가수 나얼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평가는 독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역사적 평가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다만 공과 과 모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요. 그게 부족했던 점을 많은 분들이 지금 인식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윤도현 의원님. 어제 열린 자리 김미 청년 간담회에서